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7월 6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도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내용은 정말 짧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갤럭시 버즈 3 프로에 관한 내용만 아주 짧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이번 버즈 3에 관한 공식 프로모션 이미지가 추가적으로 민퓨처 기자 롤랜드 퀀트를 통해 유출되었습니다. 이번 버즈 3 시리즈에서 실제로 실시간 통역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적응형 EQ가 탑재되면서 알아서 오디오 레벨을 조정해줄 수 있으며 삼성 노트와 연계하여 버즈를 끼고 얘기하는 모든 오디오를 텍스트로 변환해줄 수 있도록 AI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배터리 타임 부분에서 크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추가로 이번 버즈 3 프로에선 기존 24비트 및 48kHz 오디오 지원에서 24비트 및 96kHz 지원까지로 크게 개선이 되었으며 주변음 소리 허용 모드 부분에서 아주 크게 개선이 되었고 노이즈 캔슬링도 정말 강력한 데다가 통화 품질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번 갤럭시 Z 폴드 6에서 울트라 또는 슬림형이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고 내부 8인치 외부 6.5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면서 폴드 6보다 더 넓고 얇고 더 가벼운 모델이 이번 10월에서 11월경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지고 그 대신 S펜 입력은 디지타이저 패널이 빠지면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매체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IT 매체 D11에 의하면 실제로 이전에 DSCC CEO 로스 형이 언급했던 대로 내부 화면 기준 8인치와 외부 화면 6.5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모델을 준비 중이며 폴드6 슬림은 접었을 때 12.1mm를 가진 폴드6 일반형보다 더 얇게 되면서 11mm 정도 대 두께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올해 4분기에 40만에서 50만대 정도 생산이 되면서 중국과 국내를 포함한 일부 시장에서만 먼저 선출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 스마트폰을 1년 이상 개발하는데 이번 폴드6 슬림형 모델 같은 경우 올해 1분기에 갑자기 개발이 시작됐었고 기존 5월경에 전면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었는데 재검토 이전 컨셉 모델 기준으로 내구성은 얇게 만들기 위해 일부 부품을 뺐고 폴딩 테스트 약 20만회 정도로 내구성을 확보하였으며 거기다가 방수방진까지 추가한 결과 중국 폴더블보다 얇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접었을 때 9mm대 두께를 가지고 출시한 중국 어널매직 V3 또는 이전 모델인 V2보다는 더 두꺼울 것으로 보이며 그 대신 폴드6처럼 IP48 방수방진과 같은 부분이 들어가면서 내구성 부분에선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10월, 11월경에 발표가 된다고 해서 이번 하반기에 발표될 스냅드래곤의 4세대 칩셋이 탑재되진 않을 예정이라고 새롭게 언급이 되었으며 따라서 이번 폴드6 플립6에 탑재가 된 스냅드래곤의 3세대 칩셋이 탑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내 커뮤니티를 통해 슬림형 모델이 어떻게 보면 컨셉형 모델로 폴드6와 비교했을 때 업데이트 등에 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며 따라서 이번 폴드6 슬림형은 오직 40만에서 50만대 정도만 생산을 하게 되면서 출고가가 폴드6에 비해 엄청 높을 수밖에 없을 듯 하고 한편으론 지난 갤럭시 폴드 1세대처럼 일종의 기술과 시용 정도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몇 달 전에 일종의 루머로는 이번 폴드6 울트라 같은 경우 300만원대에 출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언급된 바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업데이트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본 내용은 여기까지로 이번 갤럭시 폴더블 통신사 및 자급제 사전 예약 관련 광고 내용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7월 초에 발표될 새로운 갤럭시 Z 플립 6와 폴드 6 통신사 사전 예약 광고는 지난 S24 시리즈에 이어서 포네달인과 함께합니다. 이번에 포네달인에서 새로운 폴더블 통신사 사전 예약을 진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 40만원 정도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만약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 대신에 이번에 출시될 삼성 웨어러블 제품들 그러니까 버즈3나 워치7, 갤럭시 링과 같은 제품을 포네달인 사전 예약 혜택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급제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포네달인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금가로 구매하시는 경우 네이버 쿠팡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자급제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 들어가 정보를 확인한 후 예약 신청서 버튼을 눌러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신청을 한다고 해서 사전 예약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이번 플립6, 폴드6에 관한 정보나 사전 예약에 관한 정보를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사전 예약 구매는 공식 사전 예약 일정에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